아내의 의구심이 걱정으로 변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부터. 왜 자꾸 이러지? 처음 이해가 못했죠.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증상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. 아, 이 병의 증상이 요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. 네, 그러고 나중에 이해를 한 거죠. 남편에게 나타난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들, 그 원인으로 지목된 질환은 무엇일까? 특징적으로 이분은 전두 척두엽 치매라고 해서 다소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신 유형인데요. 정상적인 뇌파인 이 녹색의 뇌파가 많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, 이 비정상적인 이 붉은색, 검은색의 뇌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뇌내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, 또 방향감각이 저하가 된다든지 또는 이상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전두 척두엽 치매는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전문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. 전두 척두엽 치매 같은 경우는 윤석 요인이 강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났고 30에서 50%까지 가족력이 밝혀졌습니다. 타우로 형성된 픽바디가 관찰되고 주로 내세포 손상이 전두 척두부에 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. 발병 이후 늘 남편 곁을 지켜온 아내, 그녀가 갖고 있는 작은 바람을 들어봤다.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는 이유는 뭐 사랑도 있지만 애들한테 아빠로서 반듯하게 좀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애들한테 좀 슬픔이 되는 아빠보다는 기쁨이 되는 아빠로 남게 하고 싶죠. 얘가 어디지? 하고 싶은 이름 치매. 평온한 일상에 갑자기 찾아와 헤어나올 수 없는 기억의 블랙홀로 빠뜨린다. 치매. 아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와, 배우자가 진짜 어느 날 그러기 시작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? 아내를 간병하는 남편의 모습도 보셨고, 또 남편을 간병하는 아내의 모습도 여러분 만나셨는데, 치매라는 게 참 생각보다 그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도 혹시 심한 건망증 같은 거를 좀 평소에 느끼시면서 글쎄 이거 혹시 치매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유롭게 고민을. 얼른 얘기하세요. 네. 네.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얘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. 네. 아마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, 그죠?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게요. 네. 가끔씩 제가 뭐 한 10년, 20년씩 노래 불렀던 것도 어떤 때 순간 갑자기 한 소절 생각 안 나는 경우. 우리도 연극 무대에서 하다가 순간에 대사 생각 안 나면 애드립으로 싹 넘기고 그래. 아, 지나간 건 잊어먹게 돼 있는데 몇 아니 근데 그래. 깜빡은 할 수 있는데 네. 이제 어느 나이 지나가면서 그게 너무 잦아지면 사실 두려움이 걱정이 있잖아요. 되잖아요. 아무래도 지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게스트분들 중에 그 노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네. 가사 까먹었다. 이런 기억 있으신 분 중간에서 까먹는 건 괜찮아요. 네. 얼른 마이크를 이렇게 대면 되니까. 근데 아니 근데 그게 가끔 힘든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때 생각이 안 나면 그때는 될 수도 없고 처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. 처음부터? 네. 와, 그런 경우 있... 네. 그리고 감정을 잡고 쭉 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관객에서 너무 환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잠깐 딴 생각하다니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네,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일단 전주가 딱 흐르는 동안에 첫 가사가 어? 큰일 났다 이거 어떤 때는 준비하고 호들갑스럽게 이랬는데 바빠 시간 맞출래 뭐 근데 신발을 꺼내놓고도 잊어먹어서 신발장으로 쫓아요. 전 치매하고 좀 관계가 좀 먼다고 멀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왔냐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83 되셨어요. 네네. 83세 되셨는데 건과류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그러고 건과류. 그리고 또 노인분들은 왜 하프하시잖아요. 하프 이렇게 치매 예방된다고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건과류에는 타이로신이 풍부합니다. 이 타이로신은 뇌 집중력을 호전시키는 트립토판,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 타이로신은 달걀 그리고 살코기에도 풍부합니다. 또한 치매에 좋은 음식으로서는